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오늘 촬영 온다고 이렇게 커피 팀원들 평소에도 이렇게 가끔. 아 가끔. 아, 근데 그 가끔이 마침 또 오늘. 아 마침 오늘 또. 아. 온다는 연락은 못 받았어요. 제가 온다는 연락 어제 드렸잖아요. 아 예. 지금 짐을 실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그 팀원들이 조금 바쁜 시점인데. 네, 아, 말 안 걸게요. 말 안 걸게요. 팀장님한테만 걸게요. 아, 저한테만 걸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린 방법으로. 아, 네, 편한 대로 해주세요. 저희 팀원님 저희 일단 아, 안녕하세요. 커피 다 오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이렇게 평소에도 나눠 주시나요? 아, 예. 쉬는 날에도 한번 커피 사들고 와주시고. 아, 그래요? 또 틈틈이 이슈 있거나 하면은 또 약간 다들 바쁘시니까는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저기 흡연자 가서 모여서 커피 한잔 하고. 아. 네. 떨어져 있는 우리 명재님 해운대 쪽에 가시는 분. 아 해운대? 예, 아 여기 쪽... 해운대도 배송 가나요? 네 맞아요. 명재님 뭐 계속 찍으실 건가요? 네 계속 찍을 거예요. 일단 저희 팀원들이 지금 싣고 있는데 조금 이럴 때는 물건을 싣고 상차할 적에는 이제 자기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민해요. 예민하지만 그래도 잠깐 한번 접근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바쁘신 시간이니까. 예 맞아요. 네, 저도 욕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주 겪으셨죠? 아 그럼 많이 먹었죠.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제 거 없다면서요? 예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 저는 사오실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 있어요. 저기 바로 편의점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저희 유튜브가 막 이제 서로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서로 지원 가고.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몇 번 달렸어요. 부산 경남은 그렇지 않다. 아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쨌든 팀장들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하려고는 해요. 근데 어느 지역만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편견인 것 같고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직접 듣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그걸 느꼈다면은 뭐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영상이라든지 그걸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각본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뭐 저희는 아니니까. 아니 팀원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아 그렇죠 팀원분들. 네. 팀장님은 좋게 얘기해 주실 아.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HR은 제가 22년 5월 디메이 캠프 백업 시절부터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후친 잠깐 했었고요. 아, 저희 혹시 예.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때 아, 댓글도 네. 막 달고 했었어요. 악플? 아니요. 성플. 부산 경남 쪽은 이렇지 않다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일단은 제가 있었던 캠프는 김해 2캠이랑 그리고 부산 지금 5캠프인데 5캠프는 다들 잘하셔서 저도 처음에 이제 10월을 좀 갈까요 해서 아, 안 오셔도 된다 약간 이래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안 간 거지 뭐 일부러 안 가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요. 김해 2캠프는 저도 쉐어를 많이 갔었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안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이게 꼭 좋게 얘기를 안 해주셔도 아니에요. 돼요? 왜냐하면 쉐어 가면 그 사람 거를 내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제 비용으로 그 제 매출로 잡히는 거고 그 뭐 매출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뭐 그걸 간다고 해서 내가 뭘 더 해주거나 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좀 팀원들의 물량을 덜어줘서 같이 조금 일찍 퇴근하는 개념은 있어도 그게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비용을 안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선의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그런 댓글 왜 달릴까요? 그게 저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출이 되게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매출 말씀해줘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매출이 뭐 월 천만 원 번다, 뭐 월 500 번다 이런 거를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뭐 방금같이 쉐어 문화도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조금 그분들의 삶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그리고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악플을 또 믿고 뭐 예를 들어서 HR을 뭐 입사를 하려다가 고민을 하시거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직접 돌다리를 두드려보면 HR이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댓글보다는 칭찬이든 욕이든 뭐든지 다 직접 한번 겪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횟수로 3년째. 부산 경남은 그렇지 않던데요? 라는 댓글이 달리거든요. 저희 팀 쪽에서는 먼저 말을 못 꺼내도 내가 봤을 때 분위기가 이 사람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쉐어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근데 그쪽에서 아 괜찮습니다 하면 아 예 이런 식이지. 댓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쉐어가고 이런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냐, 택배가 혼자 하는 일인데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 막 그게 참 아이러니에요. 혼자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아 내가 죽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도움을 주면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 몸 튼튼할 때 한번 도와주고 내 몸 불편할 힘들 때 한번 좀 도와달라. 나는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HR에 들어올 때 면접 볼 때도 쉐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들었으니까 아 단한 당연히 아 쉐어 내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 그거를 일하는 도중에 그냥 팁으로 들은 게 아니고 면접을 당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팀장님 지금 다른 분들 예. 다 출차했는데 예. 팀장님 아직 하고 계시네요. 이유 아시잖아요. 저 때문에 지금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아, 예.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예. 아니 택배기사님들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옆에서 촬영하고 옆에서 말 걸면 짜증나겠다. 이런 댓글. 아 짜증나셨나 보네요. 아, 예. 지금 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작년 9월 달에? 9월 달에 왔으니까. 어, 그럼 그전에는 다른 데서 하고 계셨었나 보네요. 쿠팡에 있었어요. 쿠팡 친구 네, 하셨었어요? 네. 혹시 저희 유튜브 보고 들어오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예. 뭐 나쁘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예. 유튜브를 보시고 뭐 때문에 여기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이제 후친 하면서 퀵플렉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서치했거든요. 근데 HR을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회사? 그런 느낌이 들어서 HR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근데 막상 오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차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뭐 H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불만 있거나 그런 건 없고 되게 만족합니다. HR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혹시 월 매출 몇 주가 될까요? 900에서 1000? 혼자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혼자 하시잖아요 지금. 예예예. 예, 예. 하루에 물량을 몇 개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400에서 500개? 만 600개 그 사이로. 혼자는 이렇게 못한다. 예. 그리고 몸 다 상한다. 몸이 상한 것 같긴 해요. 가면 갈수록 지금 물량이 늘어나 보거든요. 구역이 좋으셔서 힘들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진짜 많이 멋있네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벌어봤자 어차피 반은 나간다. 반까지 나갈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 저도 궁금해요. 나가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뭐 부가세, 기름값? 그거 딱히. 차 할부 없으신가요? 네. 일시납부 해가지고. 방금 매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900천이라고 하셨는데 네. 내가 순수입으로 가져가는 돈은 그거를 뺀 나머지잖아요. 네. 다 제하고 나면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천이라고 하면 한 부가세 10% 뛴다고 하면요 900 되고 기름값 50, 톨비 한 10만원? 그거 빼면 딱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뭐 850 정도? 그런 분들 있어요. 식대 포함 안 하냐? 식비를 그리고 네. 통신비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통신비는 일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거 차 유지비는 왜 얘기를 안 하니에요? 가끔씩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아~ 타이어를 갈거나 엔진오일 갈거나 뭐 그런 건 고정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되게 화를 내시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렇게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뭐 다 포함한다고 쳐요. 쳐서 그냥 한 뭐 800 정도 본다고 치죠 뭐. 아, 근데 아까 몸은 상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상하시는 것 같나요? 이런 거는 개인 성향이긴 한데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 같아요. 저는 일하면서 먹는 걸 잘 못하거든요. 성격상 막 빨리 쳐야 되고 이회전이 많아지면서 시간에 쫓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거나 아침 출근 시간도 빨라지고 아침에 요즘엔 5시 반에 있나야 돼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입차가 한 8시쯤이라고 하던데? 전 한 7시 반쯤에 와요. 빨리 와서 빨리 시작을 해야 2차도 많이 받으면 또 막 쳐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어서 사가요 사람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정도 통으로 만났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너무 상해가지고 친구가 막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물량을 좀 줄이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많이 보시는데. 줄이기도 애매하고.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 약간 했었어요. 2차 피딩도 늦게 오고 그래가지고 11시, 막 11시 반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 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니까 아 힘들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좀 많이 안정됐어요. 또 적응이 되셨구나. 네. 어떻게 몸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애를 써요. 뭐 시간 내서 어디 가서 먹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차에서 먹을 수 있게끔 계란 같은 거 그런 건 꼬박꼬박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먹은 것과 안 먹은 것과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어제도 이제 집에 갔는데 한 10시 반쯤 됐어요. 밤? 예. 아 근데 많이 버시는 만큼 늦게까지 하시네요. 늦은 편 아니에요. 제가 한 2일 달라. 아 그래요? 저는 또 끝나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가서 또 크시페 까야 되고 막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뭐 10시, 11시? 어제는 밥 먹으려고 이제 밥통 열었더니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샀어요. 뭐 못 드시고? 아침에 먹었죠. 아, 그래, 드시고 네.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아침에 먹었죠. 그러면은 많이 버는 만큼 몸이 좀 갈리는 일은 맞는 건가요?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챙겨 먹고 이제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택배 일이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제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크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일인가요? 저는 추천. 단순히 수입 때문에? 수입이 되면 다 되잖아요. 뭐 저는 물량을 많이 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자기에 맞게 물량 조절하면 충분히